우리나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특별 연장 근로도 인가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꼭 높여야 합니다. 올해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5.1%가 인상돼서 9,160원으로 결정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. 코로나가 난리인데 작년도에 경제성장률이 -0.9%로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 세계 10번째 경제 규모를 달성을 했습니다. 그것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